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도 출생 당시 부모가 한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선천적인 이중 국적자가 돼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 신청해야만 병역 의무 면제를 받습니다. 한국 국적법은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이중 국적자가 된 한인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역 의무가 부과되는 남성 이중 국적자는 개정 국적법 12조 2항에 따라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한국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만 합니다. 또한 지난해 5월 4일 개정된 국적법에 따라 1988년 5월 4일 이후 출생한 이중 국적자는 한국 호적에 등재돼 있지 않더라도 국적 이탈 절차가 없다면 국적이 자동 상실되지 않아 이중 국적자로 분류됩니다. 3월 31일이 지나면 남성 이중 국적자는 국적 이탈이 허용되지 않게 돼 병역 의무 부과 대상자가 됩니다. 국적 이탈 신고는 제외 공관을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뉴욕 시내 소화 전압 주차 규정을 완화하는 또 다른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데이비드 그린필드 뉴욕시의원은 시내 고장난 소화 전압 주차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 상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에 새로 제안한 관련법은 고장난 소화전임을 알려주는 초록색 표시 지역에는 주차를 허용하도록 하고 소화전 양방향으로 각각 15피트로 제한된 소화전 앞 주차 금지 구간을 붉은색으로 표시해 시민들이 주차 허용 공간을 넘었는지 확인할 수 있게 하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한 임산부에게는 특별 주차 공간을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정부 관계자들은 뉴욕 시내 10만 9천여 개 소화전 가운데 고장난 소화전은 현재 452개뿐이라며 관련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나서 최종 법제화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뉴욕시에 거주하는 노인과 아동들이 거리에서 마주친 개들의 공격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 집계로는 지난해 개 공격을 당한 시민들의 피해 건수가 3,609건을 기록했습니다. 비록 2000년 5,519건과 비교하면 10년간 2천여 건이 감소한 등 피해가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동물 애호협회는 개들은 주로 보통 사람들과 걸음걸이가 다른 노인이나 어린이를 공격하는 경향이 높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뉴욕에서 애견들의 공격으로 시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루벤 디아즈 주 상원 의원은 애완견 공격 피해 예방법까지 상정한 상태입니다. 관련법은 애완견이 생후 1년 혹은 사육을 시작한 지 180일이 되기 이전에 견주가 반드시 기본적인 애견 교육 코스를 밟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